안녕하세요. 매너아섭입니다. 더 글로리는 대사 하나하나마다 깊이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문동훈이 박연진에게 했던 신이 널 도우면 형벌, 날 도우면 천벌이라는 대사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많은 분들은 부디 천벌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문동훈은 복수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동훈이 자신을 괴롭혔던 악당 박연진을 죽인다면 문동훈의 행동은 과연 악행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작가님께서 정확히 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녹색 구두와 하예술의 비밀과 시즌2 결말 예상 바로 시작합니다. 녹색은 양면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이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악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전혀 반대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이 작품에서 녹색 구두의 시작은 박연진이었죠. 그 후에 최혜정도 신었고 이사라도 그림으로 녹색 구두를 그렸어요. 문동훈을 괴롭혔던 악당들은 그렇게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나쁜 죄값은 전혀 치르지 않은 채 각자의 상황에서 성장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문동훈도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죠. 문동훈도 결국 자신을 괴롭혔던 악당들이 신었던 녹색 구두를 신어봅니다. 그녀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고 본인을 낳아준 어머니한테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문동훈이 결국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 본인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동훈이 박연진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박연진의 딸 하예술이죠. 문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진아, 내 세상은 온통 너인 이유로 앞으로 너의 딸이 살아갈 세상은 온통 나겠지. 문동훈은 자신이 가해자로 바뀌게 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죠. 그녀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에게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예술 캐릭터의 설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솔이는 부모님이 전재준과 박연진이라는 최악의 악당들입니다. 그런데 작품에서 나왔지만 예솔이는 아직까지 심성이 바른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를 닮아서 교실에서도 난동이나 부리는 그런 나쁜 아이 설정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예솔이는 바른 아이의 설정일까요? 예솔이는 아빠 전재준처럼 정록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전병들이 있고 예솔이의 친아빠가 전재준이라는 걸 알려주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생맹이라는 설정일까요? 정록 생맹은 붉은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문동훈은 복수를 위해 본인도 악이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악당들이 신었던 녹색 구두를 본인도 신어서 악의 상징인 녹색으로 물들며 일을 벌이고 있죠. 문동훈은 이제 박연진을 죽이면 하예솔은 본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솔이는 녹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시즌2에서 박연진이 죽는다면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문동훈 선생님이 온통 녹색으로 뒤덮여 있어도 예솔이는 그것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솔이의 눈에는 그 녹색들보다 문동훈이 과거 심하게 당했던 다른 색의 아픈 상처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즌2에서 박연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솔이가 박연진의 과거 악행을 알게 되는 쪽의 결말로 가게 되고 박연진이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예솔이는 문동훈에게 복수심보다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는 그런 아이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작가님은 문동훈이 가해자로서의 죄책감을 갖는 결말이 아닌 피해자로서의 아픔을 치유하는 결말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런 결말을 위해 전재준과 박연진의 딸 예솔이를 착한 아이로 그리고 녹색을 알아보지 못하는 설정으로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